약간 좀 뻑뻑한데? 얘는 부드럽고. 별부의 명복을 빕니다. 새우 초고추장 찍어 먹은 거 같지 않아? 양정이 다르네? 자, 요 벤치는 지금 제가 이 체인을 끼우려고 타이밍을 아무리 맞춰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매뉴얼대로만 조립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 5번 밸브가 자꾸 눌려요. 들썩들썩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빨간 거. 지금 이 포지션이 매뉴얼상에서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 위치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으면 밸브가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캠샤프트를 맞춰놓고 크랑크를 상사점에다 놓는 순간 닿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지금 몇 번을 확인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조립을 하게 되면 시동 걸면 이게 또 박살 나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이 캠샤프트가 타이밍 마크랑 안 맞게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캠샤프트고 이게 스프로켓이에요. 근데 이게 아비브로 돼서 이렇게 박혀있는 타입이거든요. 요거랑 요거가 이렇게 돌아버린 거죠. 얘 위치가. 뭐 매뉴얼의 그림만 가지고서는 양정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동일한 물건을 어디서 구해서 샤프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돌리면 되는데 제 위치로. 문제는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모르니까 잘못 맞추면 타이밍이 틀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씨, 나는 가져오는 것마다 차가 정상적인 게 없네. 우리는 왜 이렇게 쉬운 게 없냐. 캠이 돌아가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준비하면서 두 번째 보네. 그리고 예전에 영상에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캠샤프트 돌아간 거 알아? 안 보잖아 원래. 잘 봐요. 구독은 했나? 했죠. 구독만 했구나. 아니 좋아요도 많이 들고 제가 영상 한 것만. 네, 좋아요. 아 제가 한 것만. 솔직해서 좋다. 터보 멀쩡해서 좋다고. 어? 개꿀이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어이가 없다 진짜. 얘 계속 이 타이밍 때문에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매뉴얼 다른 매뉴얼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매뉴얼에는 이 캠샤프트 양정이 정확하게 그려진 매뉴얼이 하나도 없더라고. 오토데이터도 없고 벤치 매뉴얼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알아 틀어진 거를. 설마 했지. 나는 이제 품번이 안 맞나 부품이 안 맞나 내 좌우를 바꿔 꼈나. 이제 좌우를 바꿀 수도 없는 구조고 캠을 어디서 구하냐?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타이밍 체인이 늘어난 거고 늘어나서 두룩하고 넘는 순간 피스톤이 밸브를 때리니까 때린 충격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회전. 이 642 엔진 구형은 이 체인이 두 개로 돼 있었어요. 요 신형은 지금 이게 한 개짜리로 돼 있거든요. 당연히 두 개짜리가 더 안 늘어나겠죠. 이 깨진 가이드를 보면 오래전에 깨지거나 한 것 같지 않고 지금 충격에 의해서 깨진 것 같고 요 정도 깨진 걸로 인해서 타이밍이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체인이 파박 하고 칠 때 얘가 깨지지 않았을까 싶고 파박 하고 때리면서 로커 한 발이 그냥 깔끔하게 박살이 나면 좋은데 여기를 망치로 딱 때리는 그런 충격인 거예요. 캠이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리니까 지금 내가 돌아버리겠지. 근데 사실상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타이밍 체인의 경우는 여기도 보면 여기에 지금 오일젯이 있거든요. 오일젯. 이 체인 자체에 전체적으로 계속 오일이 묻어야 돼요. 사실상 타이밍 체인은 원인이 별게 없어요. 진짜 구조적인 결함을 빼고는 윤활의 불량이거든요. 윤활 불량. 디젤은 DPF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DPF를 태울 때도 보면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DPF가 막혔다는 거는 DPF를 태우기 위해서 재생 작업을 계속 했을 거고 재생을 하면서 기름을 분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생하려면. 그럼 기름 분사를 하면 실린더 사이로 기름이 흘러내려가고 엔진 오일에 경유가 흡수가 되니까 오일이 되게 묽어진단 말이죠. 묽어지면서 윤활성이 떨어지고 떨어진 윤활성으로 인해서 체인이 전선된 거 아닌가 예측을 해보는 거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별거 없어요. DPF가 안 막히는 운전 습관과 때에 따른 DPF의 클리닝 작업 그런 작업들이 병행이 돼야 되고 아마 이 차량은 잦은 시내주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전을 하면서 물어봤을 때에도 시내주행의 운행 횟수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잦은 시내주행에서는 실제로 디젤차를 운행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고 타이밍 체인은 진짜 별거 없어요. 오일 관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차 왔을 때 그랬잖아요. 오일량이 많다고. 누가 보충한 거인가? 라고 했었는데 DPF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일량이 많았던 이유가 DPF랑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이 항상 차를 고장 낼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엔진오일 관리, 엔진오일 관리 신경 쓰셔야 돼요. 일단 캠샤프트 구하러 가봅시다. 엄청 들어갔어, 엄청. 요 캠샤프트는 이 마킹 포인트에서 요만큼이 돌았더라고요. 도는 위치는 얘랑 얘가 이렇게 어긋나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낄까 했는데 혹시 몰라서 뒷면에 제가 용접을 한 방씩 지졌어요. 더 이상 돌지 않도록. 원래는 여기 마킹을 보면 이 위치로 이렇게 맞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임의의 마킹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로 조립을 할게요. 아 이거 타이밍 맞추는데 하루 온종일 걸린 거 생각하면 분한데 이 틀을 썼는데 헤맨 거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 캠을 잡아주는 캐리어가 따로 있는 방식이 아니라 캠 캐리어 자체가 그 로컬한 커버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이 툴로 일단 잡아주고 이 캠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우징을 조립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캠샤프트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하나에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재고가 없어요. 중고품은 보유한 데가 있는데 중고를 쓰기에는 비용적인 소모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가서 요거 위치를 확인하고 한 거니까 100만 원을 벌은 거죠.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야 되나 중고값 30만 원을 벌었다고 해야 되나 30만 원 벌었다고 하는 게 맞겠다. 안 됐으면 중고를 썼을 거니까. 자, 체인에 좀 발라주고 체인에 처음부터 발랐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 네, 이게 어차피 시동이 걸리면 오일이 한꺼번에 확 올라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문제없이 돌아가라고 기원하는 의미에서 약간 미신적인 느낌? 쓸데없이 미신을 잘 믿어서. 고압펌프는 고품으로도 못 쓴다는 판정이 나서 중고를 하나 구해왔어요. 필요한 부품들을 좀 교환하고 살렸어요. 예뻐서 샀는데 샀으면 써야지 쓰려고 샀는데 대가리를 원래 83을 샀어야 되는데 4분의 1이 예뻐서 그래서 이렇게 아댑터 껴서 쓰잖아. 효율 안 나오게. 효율이 안 나와도 예쁜 게 최고야. 공구는 예뻐야지. 왜 이 마커펜이 손에 묻으면 안 되는지 알아? 비싼 연장에 마커펜 묻을까 봐. 손은 닦으면 되지만 연장에 묻으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든. 가열 플러그. 지금은 시동이 잘 걸리지만 겨울철에는 이게 시동을 걸기 위해서 필수품이기 때문에 신품으로 장착해야 돼요. 자, 가열 플러그가 신품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런 거 하면 아재라 그랬지. 이게 왜 타이밍 코드가 없었는지 알아? 타이밍이 넘었는데? 타이밍 넘었으면 센서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가 깨져가지고. 그치. 한쪽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걸 뿐이야. 타이밍은 넘었지만 왜? 왜 그러는 거야? 엑스맨이야? 네. 네, 전동 임팩트 좀 줘봐. 아 지겨워 씨. 예전에는 이런 거 조일 때도 다 수공구로 했는데 제가
이미 늦었어. 작업자가 작업할 때 이 실리콘이 균일하게 나오는지도 보거든. 균일하게 싹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희열을 느껴. 예쁘게 딱 실리콘이 일자로 싹 나와 있는데 그걸 장갑으로 싹 만져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욕 나와. 다시 뜯고 하고 싶어. 그게 제일 심한 게 상우였어. 나는 아씨 하고 마는데 상우는 다시 뜯을 만큼 실리콘 성애자야. 야호. 요거는 블루바이가스 재순환해주는 재순환 통로의 원심분리기 역할을 해요. 오래되면 여기서 누유의 가능성도 있고 원심분리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게 블루바이가스 양이 늘어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신품으로 교체를 들어갈 거예요. 부품도 개별 부품으로 요 오링도 따로 나오진 않아요. 아쉽게도. 오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다 들어간 거네. 자, 일단 오일은 한번 헹궈야 되니까 관우를 넣을게요. 이제 합성열 눌려니까 좀 아깝네. 개봉해야지, 개봉. 이거 안 바꿔도 되는데. 시켰으니까. 이제 키만한. 오, 까매. 오일팬을 안 떼어놔가지고 오일이 깨끗하진 않기 때문에. 냉각 라인에 안에 있는 공기를 쫙 뽑아서 냉각수를 다시 넣으면서 굳이 어렵게 블리딩 작업을 하지 않아도 에어가 안 차게 해주는 장비예요. 안 세지? 물을 넣자고. 얘가 부풀어 오를 거야. 이걸 쭉 빨아들이면서.
긴장이 되냐. 일단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네. 바퀴 달면 되는 거 아니야? 펌퍼는 지금 빼시게. 어. 네. 악셀은 먹어? 네, 잘 먹어. 어, 그래? 센서가 안에 박힌 게 있었거든?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 브라켓이. 제대로 사고 처리를 안 했구나. 깨진 거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다 깨졌나 봐. 이 그릴하고 멀쩡한 데가 없냐. 차가 수리하고 싶다. 운전해 볼까? 평생을 정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 하기 힘든데 나한테만 와. 나 씨 왜 쉬운 게 없냐. 개꿀인 차를 한번 사고 싶은데 사는 것마다 이러냐.